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4부대중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엄사 신도회 임원진들이 입구에서 말사 신도 회장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장 덕문 스님이 본말사 첫 가을 체육 행사를 계획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 송년회 밤 행사로 대체한 겁니다. 덕문 스님은 올한해 화엄사 발전에 노력한 말사 주지 스님들과 신도회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들과 또 신도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 덕분에 그래도 화엄사가 잊혀져 가는 화엄사가 아닌 새로운 천년을 도약하는 또 화엄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모범신회 활동을 한 한산사 합창단과 동화사 신도회, 포교사단 등의 표창패를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장길선 신도회장은 올한해 화엄사가 치러낸 굵직한 행사들을 되돌아보고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화엄사로 인해서 우리 구례는 46억 원의 부가 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우리 덕문 큰 스님의 그런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화엄사는 경내 화엄원에서 교구 종회를 열고 사업 결산과 내년 예산안, 주요 정책들을 의결했습니다. 화엄사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해에도 포교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에 기여하는 교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도가 있어야 우리 성가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스님들과 신도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화엄사뿐만 아니라 본말사 모두가 또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 새해에는 정말로 재미나고 활기찬.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